플라이바드 소생의 첫 단다 수마을의 정신 단다 기주가 다 연다 부부가 같이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네? 응? 언니네 부부가 왜 사냐고? 무슨 말씀인지 왜 무슨 말씀인지 몰라 따로 국밥인데 왜 같이 사냐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응? 각자 열심히 일하면서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닌가요? 아니 열심히는 사시는데 열심히 안 산다고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요. 네. 부부가 그냥 생각이 각각이고 이게 어떤 그 합의가 없어. 언니네 부부가. 그런가요? 남편은 남편 생각대로 언니 뭐 하세요? 직업이? 학원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앞뒤가 깍깍 막혀갖고 평생 일을 하고 사셔야 되겠네. 일이 없어도 본인이 만들어서도 하시고 또 본인이 이 일복이 많아요 사주에. 일복이 많고 남편 떡이 많은 사주가 아니에요. 부부가 의기투합이 안 된다는 이유가 내가 봤을 때는 그냥 일에 매달려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지 열심히 일을 하는지는 몰라도 사람 사는 냄새가 별로 안 나네. 응?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하시고 사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네. 근데 뭐가 궁금해요? 점은? 아, 점은 제가 지금 학원을 옮겼는데 그 학원 터가 안 좋다라는 얘기를 좀 들었는데 그런지. 그럼 어디서 들어요 그런 얘기를? 다른 곳에서. 그럼 거기서 물어보지 왜 여길 또 왔어? 믿기 어려워서 왔어요. 근데 그렇게 조그맣게 얘기해야 돼요? 응? 네. 왜 그렇게 조그맣게 얘기해야 되냐고. 아, 뭐 다 이렇게 들리시니까. 뭐 때문에 믿기가 어려워요? 저는 그 학원터가 좋았는데 요즘에 아이들이 좀 회원들이 부진하고 그런데 그게 이제 학원터 때문인가 또 그런 생각도 들어서. 그 다른 데서 점을 본 걸 나한테 확인해 달라는 얘기인가요? 아니 저는 그 성녀님은 의견이 어떠실까 그게 궁금해서 그래요. 그게 그거지. 지금 학원 터가 어디에 있어요? 제가 써야 될까요? 말씀하세요. 언니 그렇게 오픈을 못하면 왜 무료 점사를 봤어?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에 나올까봐. 아니 어딘지 지역은 말씀해 주실 수 있잖아요. 구리. 옮기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내가 볼 때는 터가 그렇게 좋지 않아 보여요. 안 좋아 보인다고요? 여기서 점점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어요. 그렇구나. 어떡하지? 본인이 느낌이 좋으셔서 들어가셨을 수 있는데 언니는 일반인이시고 어쨌든 우리네가 봤을 때는 이터에서 조금 굴곡이 있겠어요. 뭐 학원생들의 어떤 풍파가 있다라든지 자꾸 줄어든다든지 뭐 안 그러면 자꾸 말이 많다든지 말썽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 보여요. 그렇다. 선녀님. 그러면 그 남편하고 따로 국밥이라고 했는데 그럼 저희 막 이혼하고 그렇지는 건가? 않아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면 부부가 뭐 싸우고 다투고 그런 거를 떠나서 그런 건 없어 보여요. 언니도 불화를 만들지 않고 남편분도 불화는 안 만드는데 그냥 크게 어떤 대화를 많이 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냥 열심히만 사시는 것 같아요. 남편도 맞아요. 되게 보수적이고 그냥 자기 일에만 파묻혀서 살고 언니는 언니대로 그냥 자기 일에만 파묻혀서 사시고 그래서 부부간에 뭐 이렇게 정이 깊어 보이진 않아 솔직히 말해서 대화가 잘 통해 보이지도 않아 솔직히 말해서 그냥 의견이 각각이고
생각이 각각이다 얘기를 한 거지 부부가 이별하고 못 산다 소리를 한 건 아닌데 왜 살아가는 이유가 별로 재미가 없어 보여서 얘기한 거야. 아까 내가 처음에 엄마한테 그랬잖아요. 어? 이 부부가 왜 같이 살아가냐. 어? 그냥 되게 재미없는 부부 같아. 성격들이. 엄마도 자기 왜 굉장히 보수 외골수적인 성향이시거든요. 어? 근데 남편도 되게 또 외골수적이에요. 그래서 한 우물만 파고 하나만 하나밖에 모르고 어떤 평지풀파를 이뤄내는 것도 싫어하고 어? 다 맞습니다. 네,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4월에 이동을 하셨다는데 자리 이동을 조금은 잘못하셨다라는 나는 조금 그 터에 들어가서 조금 바람은 있을 수가 있어 보여요. 터가 좋은 터로 나는 보이지는 않고 좀 어둡게 느껴지거든요. 어, 그리고 또 이제 그 터에 들어가서 조금씩 시끄럽고 이럴 수는 있어 보여요. 근데 올해는 원래는 이동이 좋은 운이 아니었는데 이유가 있어서 이동을 하신 거예요? 네. 어? 내가 볼 때는 올해는 엄마가 이동이 그렇게 순조롭지 못한 해운년이거든요. 작년 올해가 안 좋아요. 내년은 오히려 좋을 수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지금 터는 조금 어수선함이 조금 있어 보여요. 그리고 남편분이 내년에 삼재가 들어와서 건강을 조금 조심하셔야 되겠어요. 어? 자기 어떤 이 사람은 신경이 좀 예민하고 여자 직성이거든요. 어? 조금 소심하기도 하고 직성은 남자로 태어났지만 여자 직성을 가져서 스트레스가 또 많을 수 있고 내년에는 건강이 쇠약해지고 또 뭐 이게 큰 이름 있는 병을 얻는 건 아닌데 건강이 조금 쇠약해지고 스트레스가 많을 수 있으니 신경 써라 라고 하시고 본인네들 둘 다 공직자의 길을 걷거나 뭐 교육자의 길을 걷거나 뭐 공무원 맞습니다. 뭐 공직자 이런 사주들을 지녔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아빠도 마찬가지고 엄마도 마찬가지고 자손들도 마찬가지고 사주에 다 공부줄이 들어있어요. 어? 근데 이제 다들 무뚝뚝해. 어? 이 사람도 무뚝뚝하고 엄마도 무뚝뚝하고 그냥 맞습니다. 교과서대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지 맞습니다. 뭐 이렇게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고 자유분방 하고 그렇지가 않고 굉장히 맞습니다. 보수적이고 딱딱하고 그 고지식함을 갖고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원래는 혼자 사는 사주예요. 이 남편분은 왜냐면 나빠서가 성격이 나빠서가 아니라 팔자에 외로움이 있고 또 자기가 누구를 다 잘 어울리고 이게 뭐 사람 관계에 있어서 편치는 않은 사람이거든. 고독함을 갖고 있는 사주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건강 내년에 건강 조금 조심하시고 네. 자수성가 해야 되는 사주예요. 어? 자수성가 맞습니다. 본인이 본인 팔뚝을 흔들어서 자수성가를 해야 되는 사주고 부모의 기운은 그렇게 크지 않다 맞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따님은 전공이 뭐예요? 관광과. 근데 얘는 조금 고집 있겠다 언니. 네. 어? 누구 말 잘 안 듣겠어. 네. 얘는 사주에 작은 애는 선생 소리를 듣거나 선생 소리를 듣거나 뭐 제주로 선생을 해먹거나 뭐 교육이 됐든 뭐가 됐든 선생 소리를 듣는 사주가 작은 애는 있거든요. 근데 이 큰 애는 외국 나간다는 소리 안 해요? 겁이 많고 그런 얘기는 안 하고 내가 볼 때는 외국을 간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제쯤이에요? 응? 23쯤. 외국 가서 뭐 할까요? 돈 벌려고. 뭐 공부하고 뭐 그러겠지. 근데 얘가 관광과를 왜 갔어요? 나는 아무 관련 없는 과를 갔네. 그냥 과를 옮기고 싶어 하는데. 관광과를 간 이유가 뭐야? 그냥 갈 데 없어서 간 거야? 과를 어디로 옮기고 싶어요? 무슨 과로? 뭐 경영학과나 컴퓨터 쪽으로. 경영학과나 컴퓨터 쪽이나 관광과나 내가 볼 때는 다 거기서 거긴 것 같은데. 맞아요. 응? 얘가 하고 싶은 게 별로 없어요. 맞습니다. 어? 자기가 뭐를 잘하는지도 잘 몰라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관광과가 자기가 맞지 않는 것 같으니까 옮기겠다고는 하는데 그과가 걔하고 잘 맞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땐 이과나 극과나 자기 적성을 좀 다시 찾고 진로를 방향을 다시 정해야 될 것 같아요. 게으르고 조금 빠릿빠릿한 성격이 못 돼. 고집을 부릴 때 안 부리고 안 부릴 때는 고집을 부리고 맞습니다. 아이가 조금 중심이 없고 주가
공간이 없고 흐리멍텅한 데가 좀 있어 보여요. 맞습니다. 어? 그 엄마 아빠 반만 따라가면 좋겠는데 얘네들이 엄마 아빠를 반을 못 따라가네요. 남편이 계속 그 얘기합니다. 자기 주관이 없고 중심이 없고 끈기가 없고 노력이 없어요. 응? 맞습니다. 그래 보여요. 그래서 상황 탓을 하고 자꾸 어떤 남 탓을 하고 맞습니다. 불평불만을 자꾸 하고 이런 부분이 조금 있어 보이는데 이 아이는 힘든 일을 못해요, 엄마. 네. 내가 볼 때는 직업도 공부를 어렸을 때는 잘 했었죠. 네. 어? 얘가 머리는 있는 애인데 뭐가 한번 중심을 놓으면 한없이 놓게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공부줄이 맞습니다. 그렇게 특별히 이어져 가지지가 않았고 이상하게 17, 18 그때 한참 중요할 때 공부 안 하고 딴짓한 것 같아 언니. 맞습니다. 어? 그렇다고 막 애가 크게 속을 썩이고 그런 거는 없었는데 겁이 많아요. 어? 네, 그리고 맞습니다. 또 보수적인 성향이 있어서 네. 아무나 어울리고 막 나가서 탈선을 하고 이런 성향은 아닌데 공부 안 해서 속 썩인 거 말고는 속 썩인 게 없어. 근데 맞습니다. 공부를 안 해서 지금 진로를 못 잡고 있는 그게 걱정인 거죠. 네.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얘는 뭐 간호사라든지 어? 이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뭐 사회복지라든지 뭐 심리학을 전공한다든지 어? 근데 지가 조금 정신적으로 나약하거든요. 지가 조금 정신적으로 뭐라 그래야 돼 이렇게 주변의 환경에 항상 휘둘리는 그런 게 있어서 오히려 남들을 조금 걱정해주고 남들을 상담해주고 자기도 같이 고쳐나갈 수 있는 그런 직업을 가지면 아이가 좋을 것 같아요. 성취감도 있고 어? 네. 근데 지금은 사는 게 별로 재미없어요. 사실 나이는 21살인데 의욕도 없고 무기력하고 맞습니다. 학교는 그냥 가방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당연히 그만두고 싶고 어? 네. 뭐 엄마 아빠가 무슨 말을 하면 그게 머릿속에 이렇게 인생의 경험자 말을 듣는 게 아니라 공감이 잘 안 돼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빠는 계속 잔소리만 하고 맞습니다. 얘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이런 맞습니다. 식으로 자꾸 마찰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엄마하고 아이하고는 원래 안 맞고요. 이게 인간공감으로 봤을 때는 내 자식이니까 어쩔 수가 없지만 맞습니다. 잘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키우기 힘들었어요. 너무 엄마가 아 내가 어떻게 저런 자식을 내 뱃속으로 낳았을까 이런 정도로 그런 말도 했어요. 죄송하지만 네, 그런 정도로 애랑 나하고 성향이 잘 맞지가 않아요. 어? 네. 기본적으로 엄마는 열심히 하고 안 돼도 되는 쪽을 두드려보는 스타일이고 맞습니다. 얘는 해보지도 않고 빨리빨리 포기하고 뭐 이런 맞습니다. 스타일이야. 근데 나는 조금 얘가 교육을 해서 차라리 어린이들을 가르치든지 어? 간호사를 해서 아픈 사람을 나서주든지 안 그러면 남을 돕고 사는 어떤 사회복지 같은 걸 해보든지 안 그러면 얘가 심리학을 전공해서 아동심리 같은 뭐 그런 것들을 해도 좋고 성인심리 뭐 그런 심리학과. 거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컴퓨터 4주가 직성이 높아서 아무 직업을 낮은 직업을 가지면 인생에 성취감을 두지 못해요. 이 아이가 그렇기 때문에 눈은 청와대에 가 있고 하고 싶은 거는 다 높은 거야. 공부는 안 하는데 맞습니다. 얘가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되면 위축돼서 친구 관계도 못 하고요. 자존심 상하니까 맞습니다. 얘 자존심 되게 세거든요. 맞습니다. 그니까 자꾸 혼자 갇혀 있고 나가지 않고 사회생활 못 하고 그럼 병신 되는 거잖아. 맞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작은 애는 머리가 똑똑한데 얘도 공부 안 했어? 공부 안 해요. 어? 얘는 머리가 똑똑한데 얘는 근데 엄마 조금 집에서 자꾸 벗어나고 싶고 네, 맞습니다. 나가고 싶고 맞습니다. 이런 그 가만히 있지는 않는 사주예요. 맞습니다. 어? 그래서 오히려 얘는 예술, 예체능, 무용, 뭐 춤, 뭐 이런 거를 차라리 했었으면 그런 걸 전공해서 그런 걸 가리키는 직업을 가져면 좋은데. 그런 거 안 했습니다. 가만히 있어서 펜대를 굴려서 공부하는 사주는 아니에요. 공부 못해요. 그런 사주는 아니야. 근데 머리는 똑똑해. 공부를 안 해요. 하기 싫은 거죠. 하기 싫은 거죠. 관심이 빛나는 데 있어. 빛나는 데? 화려한 데. 맞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집이 자꾸 나가고 싶고요. 맞습니다. 아빠, 엄마가 숨 막히고요. 맞습니다. 이 지 언니하고도 잘 안 맞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얘 성향은 되게 활발하고 날라리.
활발하고 막 이렇게 좀 자유분방한 스타일인데 맞습니다. 엄마 아빠는 너무 보지식하고 맞습니다. 언니는 이상하고 맞습니다. 자기가 너무 안 맞아요. 이 집안 맞습니다. 식구들이랑 성향이.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방대는 가겠어요? 대학에 별로 의지가 없어 보여요. 맞습니다. 자기가 의지가 없어 보이는 점. 맞습니다. 그럼 지금 미용 뷰티과 이런 거를 가야 될까요? 네. 차라리 그런 거 보내세요. 아, 저는 그거라도 붙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붙을까요? 서울에 있는... 내가 볼 때는 붙을 수 있어요. 서울에 있는 서울에 거? 있는 거 아니고 뭐 경기도권이라든지 집에서 다닐 수 있는데? 붙을 수 있어요. 네. 집에서 다닐 수 있는 데가 붙을 수 있어요? 있어요. 근데 얘는 24, 25살 돼야 되겠다, 언니. 그래도 지금 내가 볼 때는 이 내 식구 중에 가장 문제가 큰 애고요. 얘는 오히려 공부를 안 해서 속을 새겼을지는 몰라도 지가 하고 싶은 게 많아요. 맞습니다. 하고 싶은 게 없는 게 문제지 하고 싶은 게 많은 게 문제는 아니잖아요. 네. 근데 얘는 돈도 벌고 싶고 나가서 써보고 싶고 사람들 만나서 해보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많기 때문에 얘는 걱정이 안 돼. 어디 가서 뭐를 해먹어도 먹고 살아야. 근데 큰 애는 사회성도 떨어지고 맞습니다. 사람도 못 어울리고 맞습니다. 누가 하는 얘기를 다 곱게 생각하고 맞습니다. 이렇단 그치? 말이야. 제가 잘못 키웠나 봐요. 엄마가 잘못 키운 게 아니고요. 얘 성향이 그래요. 그래요? 저는 항상 제가 잘못 키워서 물론 부모가 근데 언니네 부부는 고지식한 성향이시고 교과서대로 하시는 부분이라서 네. 얘가 조금 모가 난 것도 있어 언니. 내가 볼 때는 엄마 아빠가 잘못 키웠다는 소리는 안 나와. 아 그런가요? 아 항상 제 탓인 것 같아서. 그렇진 않아요. 아빠도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이고 맞습니다. 엄마도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이라서 지금 글쎄 아빠도 내년에 삼재가 들어오고 둘째도 내년에 삼재가 들어오거든요. 네. 그래서 다른 건 괜찮은데 아빠는 내년에 건강 또 상가집 출입하시는 거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이 사람이 기가 약해요. 이 사람이 기가 세지가 않아. 고지식하고 고집은 있는데 기는 약한 사람이에요. 네. 대가 센 사람은 아니에요. 네. 근데 나는 말은 듣지 않겠지만 조금 네. 조심했으면 좋겠고 혹시나 아빠가 말을 안 들으면 아빠가 상가집을 갔다 와서 아프거나 뭐 좀 이런 상황이 되면 엄마가 이런 데다가 어떤 매기를 하든지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미리 예방은 안 될까요? 미리 예방은 뭐 갔다 와서 그런 거 부적을 지닌다던가 뭐 상문이 조금 덜 들게 그런 살이 맞지 않게 부적을 지녀서 예방하는 방법이 있고 생각해 보시고 엄마는 그 털을 조금 오래 하여튼 그 터에 들어가서 한 1년 1년 동안은 그 터가 어수선해서 자꾸 엄마가 크고 작은 근심 걱정이 있을 수가 있으니 어차피 이 터에 들어갔고 돌이킬 수가 없고 학원이니까 자꾸 옮겨다닐 수도 없잖아요. 여기를 고사를 지내세요. 좀. 고사를 어떻게 지내야 될까요? 터고사를 지내서 털을 조금 물리세요. 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초하루마다 하라는 건가요? 그거 말고 터고사를 제대로 지내라고. 우리 같은 사람을 불러서 여기 들어갈 때 했는데 여기 들어갈 때 하셨어요? 네. 근데 왜 이래? 그러니까요. 나는 뭐가 한 것 같지가 않아 언니. 그래서 거기 무당 불러서 했어? 네. 돈을 크게 드렸어요? 돼지 머리 놓고. 근데 나는 조금 더 크게 했으면 좋겠어. 뭐가 한 것 같지가 않아. 그렇게도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상해서 아니 그분이 잘 해주신다고 하셨겠지만 내가 봤을 때는 머리가 아파요. 그리고 이 터가 언니가 들어오는데 이 터 얘기를 하면 막 머리가 아파. 이상하게 뒷골 땡겨놔. 여기가 도깨비 터라고 그랬는데 남 터는 맞아요. 이게 터가 여 터주가 있고 남자 터주가 있는데 이 터가 남 터주는 맞아요. 도깨비 터가 다루면 도깨비 터가 잘 언니가 대우를 하고 그 터에서 합의가 잘 되면 괜찮은데 도깨비 터에 잘못 들어가면 어떤 사람은 흥해서 나오고 어떤 사람은 또 망해서 나오고 그래요. 앞에 학원이 망한 자리예요. 그래도 저는 턱고사를 하면 될 줄 알았고요. 그 턱고사를 글쎄 내가 봤을 때는 그분이 잘 해주셨겠지만 내가 볼 때는 조금 어수선해요 지금.
그래서 어느 분은 도깨비터, 그분은 도깨비터라고 그러고 또 어떤 분은 군웅터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 터가 도깨비터고 군웅터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터가 남턴지 여턴지 그거가 또 중요하거든요. 근데 여기가 남턴은 확실해. 군웅터로 볼 수도 있고 뭐 도깨비터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왜냐면 그게 그거거든요, 사실. 도깨비가 군웅이고 군웅터가 도깨비터야. 그러니까 그게 그건데.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터에서 살아남는 게 중요한 거지.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좀 그 아이들이 그 자연스럽게 그게 아니라 터 기운으로 좀 그러는 것 같은 그런 좀 생각이 들어서 네네네. 그래서 이제 전화로 문의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터에서 밀어내고 있다. 그 터고사 해주신 분이 하시는 말씀이 터에서 밀어내고 있다. 그러면서 정확하게 그때 4월 중순쯤에 했거든요. 양력으로 4월 15일쯤에 이 터고사를 했는데 이렇게 드려서 근데 터에서 밀어낸다 그러면서 170만 원에 또 한 번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저는 이거 믿고 있지만 실장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렇게 4월 15일 날 했고 지금 이게 1년도 아니고 이렇게 지금 벌써 10월인데 그때 이제 전화드린 건 9월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아니 이게 이렇게 뭐 벌면서 다 그럼 이렇게를 해야 되는 거냐고 그랬더니 그거는 나도 모른다. 그거는 그 도깨비 마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터를 터코사를 터코사는 원래 3월, 10월 이렇게 지내거든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음력으로 3월, 10월 근데 터를 고사를 크게 한번 해놓고 뭐 그 보통은 이제 뭐 또 다시 하시는 경우도 그 3월 있어요? 10월로 다시 하시는 경우도 또 있고 그렇지 않으면 떡만 해서 그냥 내가 간단히 대우를 해드리는 경우 막걸리 따라놓고 그렇게 해서 경우가 있는데 네. 언니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제대로 다시 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그렇구나. 그러니까 뭔가 하다만 느낌이 있어. 그러니까 뭔가 그분이 잘못하셨다는 게 아니에요. 네. 뭔가 차라리 대우를 한꺼번에 흡족하게 크게 대우를 하지 찝딱찝딱 약간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뭔가 서운하신 것 같은 터에서 그런 느낌이에요. 제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이렇게 들어서 해서 근데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맨날 초하루마다 이렇게 막걸리 이렇게 다 따라놓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도 양이 안 차시나 봐요? 글쎄 내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좀 여전히 터가 어수선해 보여요. 이게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면 제가 이렇게 종합 공통적인 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꼭 뭐 그분 말씀 맞냐 틀리냐 걸 확인하러 온 건 아니에요. 외람된 말씀이지만 근데 이렇게 좀 공통점이 있으면 제가 판단하기가 좀 받아들이기가 그쵸? 쉬워서 그래서 좀 드린 말씀이고 우리 따근이는 그럼 내년에 재수 없이 좀 갈 수는 있나요? 재수하면 뭐해? 재수해도 그럼, 똑같아. 어차피 그러니까요. 공부 안 할 건데 재수 못 하래. 그러니까요, 그냥 저도. 올해 그냥 맞춰서 가야지. 올해 만약에 재수해서 내년에 이대 갈 것도 아니고 서울대 갈 것도 아닌데 못하러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고2야 그냥 고3 내년에 네네 그냥 집에서 하세요. 멀리 자취 이런 거 하면 얘는 좀 자기 마음대로 할 아이인 것 같아서 집에서 다니게 하고 싶어서 밖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는 그건 뭐 자기 알아서 어쨌든 그래도 집에는 올 수 있게 그렇게 좀 하려고 저 보살님 한 가지만 궁금한 게 있는데 제가 밤에 잘 때 새벽에 이렇게 일어나면 왜 우리 이어폰 꽂으면 여기서 소리 나잖아요. 이 이어폰 소리가 그 느낌이잖아요. 여기서 그렇게 이어폰도 안 꽂았는데 이렇게 좀 젓가락 딱딱 이런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어디서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제 머릿속에서 들리는 소리예요. 그게 뭘까요? 좀 됐는데 몇 년 됐는데 밤마다 처음에는 나무 두 개를 이렇게 하는 소리가 났는데 지금은 지금 젓가락 두 개를 지금 딱딱 이런 데다 이렇게 딱딱 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게 좀 궁금한데 글쎄 그
그거는 뭐 그냥 제가 그냥 들리는 건가 보네요. 소리가 날라서 들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뭔가 귀신의 영향인 것 같아요. 귀신의 영향? 뭐 터에 어떤 그런 영향이든지 그냥 들리는 소리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냥 들리는 거 같지가 않아서 저도 그래서 여쭤요. 그냥 들리는 소리는 아니고 언니네 집 터에 집집마다 터마다 다 말명이 있고 그렇잖아요. 나 엄마도 신의 가물이 좀 있거든요. 사주에. 그래서 그냥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뭐 부적을 좀 갖다가 붙여보시든지 방에다가 엄마 자는 방에다가 아니면 내가 자는 베개에다가 조금 부적을 넣어보시든지 그런 방법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냥 나는 소리는 아닌 걸로 보여요. 그래서 그 소리만 나는지 그걸로 어떤 작용이 있는지 그걸로 작용은 없는데 무섭잖아요 좀. 무슨 작용은 없는데 어쨌든 뭔가 표적을 자꾸 주고 있는 거잖아. 나를 자꾸 소리로 들려서 뭔가를 알아라고 자꾸 표적을 주고 있는 거잖아. 근데 그 얘기를 하는데 위가 아파. 어느 내 집에 이 위, 소흡병으로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그거는 제가 모르겠고요. 저기 제가 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제가 식가물이 있어서 그게 우리 딸들한테 내려간다라고 하는데 내려갈 수 있어요. 근데 무당되는 식가물이 아니에요. 네, 저도 그건 아니라고 무당되는 했어요. 신의 가물이 아니고 네. 근데 이상하게 이 집이 이 위암이라든지 네. 뭐 우리 외가 쪽이요. 누가 돌아가셨어요? 아니 뭐 이게 누구예요? 제가 태어나기 전에 할머니 외 할머니 위암으로 돌아가신 걸로 알고는 있어요. 남자인데 남자요? 위암? 위 할아버지인가요? 젊어요 좀. 아주 나이 들지 않았어. 글쎄요. 한 40~50대? 아이고 그럼 누군지 모르겠는데요. 나는 언니네가 조상가물이 있고 네. 조상은 외삼촌이 위암인가요? 외삼촌은 돌아가셨는데 뭔지는 모르겠어요. 2001년도 11월 달에 돌아가셨는데 아무튼 이 집이 조상이 좀 조상바람이 많아요. 외가 쪽으로 그런가요? 내가 볼 때는 외가인 것 같은데 외가도 그렇고 친가도 그렇고 이 집 시댁도 그렇고요. 조금 조상들이 나쁘게 돌아가셔서가 아니라 나쁘게 돌아가신 것 같진 또 않아. 근데 조상이 언니가 조상 가물이 있다 보니까 조상들이 왕래를 하고 조상의 기운이 언니한테 전달되고 이 집에 전달되는 것 같아요. 신의 본인이 신기가 있으니까 그런 조상의 기운이 나한테 작용하고 타고 어느 터에 들어가도 또 그런 게 타고 좋은 터를 들어가면 그런 기운을 내가 느끼고 나쁜 터를 들어가면 또 그런 기운을 느끼고 이런 게 근데 이 막 위가 아파서 돌아가신 분이 한두 분이 아니네. 위가 되게 아파. 그 딱딱 소리 들리는 얘기하는데 갑자기 속이 위가 갑자기 경련이 일어나요. 조상인 것 같아요. 조상. 그럼 저는 여기 학원에서 성공 못하겠나요? 터를 잘 다스려야지 언니가. 어쩔 수 없어. 저 터에서 성공하려면 그분 말도 맞아. 4월달에 했는데 10월달에 왜 또 하냐. 그 언니가 저 터에 들어가서 자리 자정을 하고 안정을 할 때까지는 그럴 수밖에 없을 수 있어요. 그 그러니까 저도요 이거를 왜 묻냐면 그냥 이유 없이 그분을 미워하고 싶진 않아서요. 그러니까 그분 말도 맞다. 그러니까 예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저도 예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이왕지에서 거기서 또 빌고 있고 언니가 거기서 일을 시작했으니까 언니가 거기서 마무리를 지금 또 다니고 있어요? 다니고 있지 않아? 하여튼 9월 말이니까 얼마 안 됐잖아요. 하여튼 언니가 그거는 결정해서 본인이 하시고 뭐 빌든 어떻게 하든 하시고 나는 그래요. 네. 근데 저는 이렇게 실력님을 믿기는 하지만 제가 푼돈을 벌고 있어요. 이렇게 뭐 이렇게 막 큰 돈이 아니라 이렇게 푼돈 모아서 이렇게 돈을 만드는 사람이라 막 그렇게 막 계속 이렇게